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. 지금 경상북도 상주시를 여행 중인데요. 상주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 생활유적이 상주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곳입니다. 봉용동 유적입니다. 지금부터 봉용동 유적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원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산책도 즐기면서 유적지를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납니다. 규모가 아주 커요. 봉용동 유적지인데요. 와, 잔디 광장이 뭐 엄청나게 넓습니다. 통일신라 시대 때 생활 주거지가 상주시에서는 처음으로 발견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. 유구 종류별 청동기 주거지, 부터 시작해서 수열유구, 구상유구, 연못지, 대단하네요.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력 기구들도 있습니다. 체력 단련 기구들이 있고요. 간단하게 잔디밭에서 축구 같은 축구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해놨네요. 좋다. 또 자전거의 도시잖아요. 어디를 가나 이렇게 자전거 보관대가 보관한 소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.